세계적인 무대를 뛰어보니까 진짜 또 너무 나가보고 싶고. 3주 뭐 4주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내 경기를 풀타임 뛸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대답은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대답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4주 후에 지나고 나서 월드컵 16강 경기까지 뛰고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상당히 너무나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16강에 가장 오를 수 있었던 큰 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16강이라는 업적은 사실 어떤 팀들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룹 스테이지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선수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성과를 얻어냈고, 또 많은 국민분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16강이라는 큰 업적을 세운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거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 대답은 뭐 항상 똑같았고 뭐 변하지 않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뭐 괜찮고요.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잘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소속팀의 경기가 26일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거기 경기에 맞춰서 제 컨디션도 또 몸 상태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뭐 소속팀하고도 얘기를 해서 언제 묵게 할지 뭐 지켜봐야겠지만, 최대한 빨리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서 또 소속팀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90분이 끝나면 적에서 다시 친구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뭐 이제 저는 저의 팀 동료들이 지금 월드컵에서도 정말 많이 뛰고 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꼭 우승은 저희 팀에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찰리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워낙 또 사이좋게 지내고 또 브라질 선수라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수한테도 또 응원한다고 말을 해줬고요. 다치지 말고 월드컵 마무리 잘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뭐 친구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저희는 항상 선수들은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저희가 기둥을 잘 잡고 있어야 저희가 경기장에서 분명히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저희가 4년 동안 분명히 틀림없이 똑같은 방향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흔들렸다면 분명히 경기장에서 또 분명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겨내는 끈기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잘 해놨기 때문에 잘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월드컵이라는 첫 무대에서 긴장도 할 만하고 뭐 떨리고 무섭기도 할 텐데, 그런 두려움 하나도 없이 그런 모습을 펼쳐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했고, 또 이런 선수들이 더 분명히 월드컵에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우승 후보인 브라질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뭐 분명히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만든 상황이긴 하지만 불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친구들도 많이, 선수들도 많이 느끼고 또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이지만 또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어떤 말이 들리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뭐 감정적으로 되게 엄청 격한 상황이었고 경기를 막 끝내고 있는데, 아마 형규가 이제 저는 형규가 와서 이제 아직 안 끝났다라고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경기가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해준 것 같은데, 뭐 사실 그 경기가 끝났고 안 끝났고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사실 저는 저희 선수들이 그렇게 분명히 제일 어려운 순간이었잖아요. 월드컵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나와 좋은 경기를 하고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게 경기를 공정하지 않게 경기에서 졌는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월드컵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고 또 결과까지 얻어냈던 상황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했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순간이어서 사실 형규가 이제 뭐 아직 안 끝났어요라고 얘기했는데 뭐 저한테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 자리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형규한테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사실 월드컵에 저 때문이잖아요. 저 때문에 와서 희생을 한 선수가 사실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수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선수들이 이 팀에 어떤 것들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형규도 저는 분명히 월드컵의 한 멤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최종 명단에 들진 않았지만 형규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 월드컵에 같이 한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제가 월드컵 오기 전에 했던 말들 저한테는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한번 보고 달려가겠다라는 마음처럼 선수들이 사실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진짜 달려갔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과연 저희한테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선수들은 그거를 믿고 있었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짜 투혼을 발휘해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멋있는 말들이고 선수들한테도 분명히 큰 영향을 경기장에서 영향을 줬던 부분이라서 선수들한테도 또 저희 팀한테도 또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한테도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단어 또 이런 문장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유지돼서 또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깨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매 경기 쉬운 경기가 없었는데 끝까지 이제 그 90분 동안 뭐 추가 시간까지 하면 100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준 게 진짜 저희를 이렇게 원팀으로 진짜 16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월드컵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무대를 뛰어보니까 진짜 또 너무 나가보고 싶고 그 4년이라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1년 1년 매 시즌마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증명해내면은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지금 딱히 들은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선수라면은 당연히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부딪혀보고 싶은 게 꿈이고 저도 또한 또 유럽 무대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싶고 또 그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또 하나의 꿈이라고 저도 지금 그걸 또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울로 벤투 감독님이 저를 처음에 뽑아주셨듯이 이제 제공권이나 좀 몸싸움이나 좀 제가 이제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더 자신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대방들한테 더 잘 통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골 넣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포르투갈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포르투갈전에 이제 희찬이 형이 그 두 번째 골 넣고 나서는 진짜 눈물이 나왔고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때만큼 진짜 축구하면서 행복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구를 보고 이제 또 한 발짝 더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경기에서 부상으로 못 나왔던 부분에서 좀 동료들이 열심히 뛰고 다 같이 또 아픈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힘을 보태지 못했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세 번째 정말
어떻게 해서든 팀에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게 어쨌든 너무 좋게 골로 연결이 돼가지고 또 저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부분에서 저희 선수들이 힘을 많이 얻었고 그때 당시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냥 예선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애국가를 들으면서 너무 한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뛴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거를 또 저희가 좋은 결과로 또 제가 그런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제 팀에 대한 자신감들이 이번 대회에서 많이 있었고 뭐 당연히 저번 대회에서도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과 코칭 스텝 그리고 지원 스텝 이렇게 또 많은 분들과의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번 월드컵 때는 사실 제가 완전 막내였었어가지고 그냥 당연히 잘 해야지 그때 당시에는 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뛰었지만 지금 돌아봤을 때는 좀 많이 긴장도 하고 많이 떨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한번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동료들한테 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경험이 쌓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막 월드컵이 끝났고 지금은 저희가 한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과 이렇게 좋은 결과를 또 일단은 즐기고 싶고요. 일단 팀에 대해서는 당연히 팀에서도 잘하고 싶고 팀에서 더 잘해서 이제 또 팬분들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뿐만 아니라 팀에서 더 제가 발전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저의 목표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축구를 하면서 항상 목표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대표팀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당연히 브라질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돌파를 하고 누군가는 어쨌든 그런 선수들에게 좀 자신감을 끼워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브라질 선수들이 강한 건 알지만 또 저도 저희 팀을 믿고 저희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부분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더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경기 결과에서는 아쉽지만 어쨌든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도 자신 있게 결국엔 마지막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저희 대표팀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자신감과 미래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1차전을 목표로 일단 소집을 하기 전쯤에 조금의 부상이 있었고 당연히 1차전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훈련을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서 다시 부상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제 1차전을 결장을 했었는데 일단 선수들이 이제 벤치에서 경기를 보면서 벤치 선수들하고 같이 정말 목 터져라 다 같이 응원하면서 이제 보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많이 했고 1차전이 끝나고도 당연히 아쉬움이 컸지만 2차전이 끝나고는 너무 저희가 1차전도 그랬고 2차전도 너무 잘 하고 결과가 잘 안 따라오다 보니까 심적으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정말 2차전이 끝나고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날 하루 동안 거의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그럴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경기가 끝나고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정말 뛰고 싶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옵션을 드리고 싶었어요. 빨리 제가 경기 시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낫고 이제 감독님이 경기 출전만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만 준비를 하고 싶었고 그렇게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료가 빨리 돼서 경기장에 다시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베스 선수랑 뭐 조세사 선수 그리고 마테우스 선수 다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잘했다고 얘기를 해줬고 또 그렇게 유니폼 바꾸면서 결국에는 제
첫 월드컵 데뷔 전 골 넣었던 그런 유니폼은 없지만 어쨌든 같이 팀 동료들하고 같이 그렇게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같이 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저 또한 또 그 경기에서 또 저희 팀 선수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에 있어서 또 자랑스럽고 너무 기뻤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